자, 장군 멍군 하면서 3세트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청원들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박성준도 과감하게 안 받아서 먹을지 아니면 박찬수가 몇 점을 몰라. 세 번 네. 똑같이 갈지. 특히나 새로 방향이 나오면은 러시거리가 제일 가까운 네, 트루인에다가 또 저글링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은 본진에 갇힐 수도 있는 네. 특이한 맵이라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태클을 빨리 올리면서 내가 내 본진을 처음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도 있어. 그래서 아주 정말 기대가 되는 정우입니다. 네, 3세트 트로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이에요. 네, 노란색 저거 박성준입니다. 자, 이번 선은 파란색 저거 박찬수. 예, 방금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정말 박성준 선수처럼 노련한 경험 많은 선수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평가를 하거든요. 경기를 하면서 1경기 딱 이기고 나서 아 상대방은 이 정도니까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에게 맞춰오겠구나 끌려오겠구나 라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와 여기서 박찬수 선수가 더욱더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이래서 또 경기가 재밌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이 3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보통 그러면 박성준이 끌면 끌려오는데 밀면 밀리고 박찬수는 아니에요. 예, 오버로드 놀랐네요. 네. 일단은 뭐 다섯 시 오히려 박찬수 선수가 와, 네. 정말 공격적이에요. 박찬수는 그냥 구두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 네. 3연속 이제 같은 카드. 자 박찬수 아주 힘 있게 한번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나마 자신의 공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줬어요. 그렇죠. 예. 구두로 갔어요 박찬수는. 예. 일단 위치상 박성준 선수가 한 12드론 스포닝 정도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막고 예, 중후반을 도모하게 되면은 분명히 박성준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서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3연속 앞마당을 혹시라도 하면서 정말 박성준 선수가 승부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스포닝 친대요. 아 여기서 이 맵에서 그 우리가 있죠. 그러면 조금 예, 또 특히나 박찬수 선수의 아주 공격적인 이런 플레이들을 봤는데 예, 일단 하여튼 뭐 박성준 선수의 빌드 선택 괜찮습니다. 네, 그 맵의 그 모양새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인트로이기 때문에 진짜 예, 초반 예. 기본 병력 뽑아놔야 돼요. 아 그리고 익스트랙터 지었죠 박성준 선수도. 네, 짓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구드론보다도 가장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상대방의 초반러시 막아주면서 앞마당에 가스 자원을 채취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최근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박성준 선수가 개인적인 우승을 하긴 했지만 박찬수 선수의 그런 꾸준함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인 선수들에서의 뭐 얘기도 그렇고 굉장히 잘한다는 뭐 입소문도 많이 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일단 그런데 이거 뭐 저걸 예. 6개로 일단은 뭐 바로 11시로 뛰는 네. 분위기죠. 그리고 그 만약에 박성준 선수도 12드론 게스였다고 할지라도 풀 게스였다고 할지라도 딱 게스 100대면 발업을 누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글링 대 저글링의 싸움에서는 발업이 된 저글링과 그렇지 않은 저글링의 전투력의 차이가 아주 눈에 띄게 나기 때문에 딱 발업되는 순간에 무조건 싸움을 걸게 되면은 예, 일단은 박성준 선수가 밀리게 돼요. 그 찰나의 타이밍에 승부가 갈리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찬수 선수는 지금 저글링에 스피드업 찍고 끝까지 달릴 준비인데요. 그럼요. 여기까지 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내 얘기 좀 더 중간, 발이 얘네들이에요. 예, 지금 그 저글링 계속 찍어갖고 적진으로 보내는 거니까 발업은 무조건 눌렀고요, 지금. 네. 예, 지금 12기째까지 한 부대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찍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앞마당을 파괴하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물어뜯을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발업 됐어요. 이게 예, 네. 예, 이거 박성준 이거 위험합니다. 밀린다는 거죠. 이거 박성준 이 위험해요. 앞마당 추면 또 곧 추면 도착합니다. 두기란 추면 돌아. 앞마당 못 지킵니다. 야 공격의 원자 박성준이 공격에 무너집니까? 예, 세 경기 모두 박찬수 선수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일단 이번 경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앞마당은 거의 기존 사실에서 깹니다. 깨요. 지수할 수 없어 이제는요. 깨지는 거죠. 앞마당의 트릭 깨. 1분 내 끝내겠다는 거예요, 박찬수.
정말 네.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박 선수. 네. 네. 와, 마무리 됐네요. 정말 최근에 잘하는 선수들은 박성준, 박찬수, 이재성 선수 모두 다 스타일 좋네요. 정말 네. 공격적이에요. 야, 세 번 연속 같은 카드 무조건 저거리 앞으로 달려요. 네, 그럼요. 대각선이건 어디건. 야, 이거는 그 박명수의 원과 박찬수의 한이 모여서 네. 네, 두 명의 형제를 공식전을 하게끔 만들었던 박성준 선수에게 시원하게 서른을 한번 하는 네.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지혜주 선언대 꽃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박찬수를 상대한 예. 박성준 입장에서 띵하고 저술만 이렇게까지 내가 박성준인데. 예, 그렇죠. 첫 번째 경기에서는 무난한 공격, 이 경기부터는 공격이 또 공격을 퍼부으면서 박성준 선수의 예상밖에 벗어난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와, 박찬수 선수 이번 시즌 이런 플레이라면 개인 리그, 프로 리그 모두 다 지금 선발할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네.